광주 전남 시도의회가 어제 임시회 개회와 함께 4년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정책과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의회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김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새 지방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정책을 꼽았습니다.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광주시의 역량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될 수 있도록 시정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정책 결정, 집행, 평가를 체계화하겠습니다. 내년 광주세계수영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회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군공원 이전과 한전공대 유치 등 시도 상생 현안은 물론 광주 5개 자치구 간의 불균형 문제도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첫 도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주혁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전공대와 천여 개 기업을 유치해 에너지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해결해 나가겠다며 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구했습니다. 인구 컨트롤 타워인 인구 청년 정책관을 신설해서 실행력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인구 200만 시대 도약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겠습니다. 또 관광객 6천만 명 시대를 목표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작업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으로 꼽은 시도지사들의 새 지방정부 구상이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